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 일렉트로 하모닉스는 간판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빅머프 파이를 디자인합니다. 이것은 모든 기타 사운드에 풍부하고 크리미한 베이스 헤비 디자인을 더해주는 퍼즈 박스입니다. 개발자 매튜는 디스트가 걸리지 않는 서스테이너를 개발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오히려 그 실패가 엄청난 데이트를 불러왔습니다. 지미 핸드릭스, 산타나, 데이빗 길모어, 신리지, 키스, 프랭크 자파, 다이너소어 주니어, 스매시 펀킨즈 등 전설적인 연주자들이 무대에서 늘 그 존재감을 보여줬던 빅머프 사운드. 이후 전세계 이펙터 브랜드에서는 빅머프에서 영향을 받은 다양한 이펙터를 쏟아내었으며 지금까지도 수많은 연주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빅머프 사운드를 재현한 다양한 이펙터를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순서대로 JHS의 크림슨, 네. 버팔로 FS의 M1 퍼즈, JHS의 일렉트로 하모닉스 나노 머프 문파이 모드, 잭슨 오디오의 모듈러 퍼즈 플러스 고테드 플러그인.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저희가 플러그인을 교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은총 씨의 연주를 통해 빅머프 사운드의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봤고요. 제가 이제 느낌바를 빅머프 한 15년? 사실 지금 여기서는 이번 시간은 솔직히 제가 피드백 드린 것보다는 저는 쳐봤고 어차피 형님이 들으셨기 네네. 때문에 현 형님이 여러분들 이펙터 타임즈 오래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머프 장인이세요. 머프 인생만 15년. 머프로 내가 모든 걸 해봤다. 그 머프와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머프를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수많은 머프를 거치시면서 그리고 수많은 공연장에서 날씨, 앰프, 뭐 기타도 뭐 완전 다 돌아가면서 써보셨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 머프 이야기는 현이 형님의 좀 의견을 좀 많이 들어보면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끄럽긴 하지만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를 느꼈어요. 제가 이제 이 앞에 이제 썰을 조금 풀자면 요즘에 그 최근에 싸이월드가 다시 재오픈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죠? 사진들이라든지 이런 거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복원하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싸이월드가 복원됐을 때 제일 기다리고 있는 점이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던 머프들을 사진을 한꺼번에 찍어서 올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총 8대인가 9대를 찍어서 올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 사진이 아직 남아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제가 빅머프, 그러니까 머프 계열의 이펙터들을 굉장히 많이 바꿔가면서 사용을 하고 수집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오늘 느낀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이 애들과 비교를 하자면 지금 올라와 있는 애들이 되려 사운드가 압도적이다 라는 게 1번이고요. 2번은 뭐냐면 아무리 비싼 빈티지 이펙터를 가지고 있어도 손이 제일 중요하구나. 왜냐면 저는 빅머프를 쓰면서 은총씨처럼 연주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연주가 뒷받침 됐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게 이 머프라는 이펙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너무나 이 압도적이었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면서 그 특유의 질감, 쏘는 듯한 질감, 공격적인 질감은 잘 살아있지만 제가 느꼈던 빅머프들과 은총씨가 연주를 하면서 느꼈던 빅머프들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었고 저는 오늘 은총씨 연주를 들으면서 자꾸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제가 빅머프에 빠져들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스매싱 펌핀즈의 연주를 들으면서 저 사운드는 도대체 뭘까 하고 나서 이제 찾아보고 빅머프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근데 저는 다양한 빅머프 사운드를 연주를 하면서 제임스 이하가 항상 그 블랙뷰티 57 블랙뷰티에다가 이 빅머프를 물려서 사용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그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안 날까? 이게 물론 후에 믹스한 과정들도 있을 것이며 그렇죠. 뭐 앨범은 현장에서 그렇겠죠. 엔지니어들도 굉장히 멋진 사람들이 이렇게 포진해 있었겠지만 스페셜리스트들이 포진해 있었겠지만 오늘 깨달았습니다. 은총 씨가 연주를 하는 사운드에서 저는 정말 다양한 스매시 펑킨저를 만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만났고 제대로 된 빅머프 사운드를 다시 한번 경험한 앨범이라든지 라이브 영상에서만 느꼈던 빅머프 사운드를 은총 씨 연주를 통해 다시 한번 느꼈고 그럼으로써 아 이게 정말로 장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손이 최우선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그 저는 또 궁금한 게 그렇다면 이 15년 머프 인생 네네. 형님 이 머프 장인께서 보셨을 때는 네. 이 네 브랜드 중에서 개인적으로 어떤 머프 사운드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소브텍 계열의 이제 머프와 가장 흡사한 사운드를 지녔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바로 이 M1. 약간 이 느낌이 M1을 연주를 했을 때 이게 퍼즈야? 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잖아요. 이제 빅머프 같은 경우도 이제 소브텍 계열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게 퍼즈인가 드라이브인가? 라고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런 사운드를 좀 담고 있었고 저는 오늘 솔직히 깜짝 놀란 거는 뭐냐면 이 친구 이 친구가 제가 알고 있는 빅머프 사운드는 가장 가깝습니다. 가장 가깝습니다. 그렇죠. 가장 가깝고 나머지들은 굉장히 뭐랄까 잘 정형화되어 있는 사용하기 편하고 듣기 좋은 빅머프의 사운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빅머프라 함은 저에게 있어서는 한 밴드밖에 안 돌아옵니다. 저는 그러니까 머프 사운드를 잘 알지도 못하는 기타리스트고 유일하게 머프 소리를 가장 딥하게 들었던 거는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게 레드 핫 칠리 페퍼스 존 프루시한테 사운드죠. 그래서 저 드라이브 소리 뭐지? 저거는 디소션이 아닌 것 같은데 어렸을 때는 모르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빅머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사운드를 좋아하는데 그렇게 해서 오늘 봤더니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게 가장 맞습니다. 비슷하지 맞습니다. 않았나 맞습니다. 제가 듣던 깜짝 놀랐어요 저는 역시나
역시나 그거죠. 그러니까 원래 만들던 데서 만들 근데 거기에 누가 JHS가 살을 붙였죠. 그러니까 JHS 그 사장님 그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재밌으신 분이거든요. 대단하시다. 대단하시고 저는 오늘 다시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머플을 살려면 나 이걸 사야겠다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면 제가 퍼즈가 제가 요즘에 사실 퍼즈에 굉장히 빠져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도 뮬에서 또 중고로 그 퍼즈를 하나 또 구매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요즘 막 퍼즈에 미쳐 있는데 머프 계열도 또 궁금한 게 많았었는데 머프는 또 일로 가야겠다라는 또 오늘 뭔가 약간 생각이 들면서 좀 더 공부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퍼즈는 재밌네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퍼즈라는 카테고리 안에 담기에는 이 빅머프가 가지고 있는 이 매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예 그 카테고리를 따로 나눠서 분류하는 해외 리뷰 사이트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그렇죠. 오늘 어쨌든 네 대가 모두 이 빅머프 특유의 질감은 다 가지고 있었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내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굉장히 다양한 이펙터들을 은총 씨가 한꺼번에 시연을 해주셨었는데 이 시연을 할 때 정말 느낀 게 많았습니다. 그 저도 느끼는 게 뭐냐면 저희도 이제 버즈비에서 정말 이펙터를 정말 많이 이제 해외에서 들여왔고 이제 나름 핫하다는 친구들을 빨리빨리 땡겨온 편인데 요즘 따라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도 저희도 고민입니다. 일단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신제품도 안 나오고 있고 실제로 엔간이 빅히트 쳤던 건 다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안 건드린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 퍼즈.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이 아 이게 기타리스트들이 제 주변에 많아요. 퍼즈에 미친 사람들. 근데 그 퍼즈에 빠진 사람들 보면 정말 미친놈 같아요. 약간 이런 말 근데 미친놈들 같은데 왜 저렇게 빠져있나. 근데 이게 보니까 기타리스트가 결국 가장 마지막에 빠지는 게 퍼즈인 것인가 라는 생각을 들어봅니다. 가장 비싸고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이펙터 영역입니다. 근데 조만간 버즈비도 점점 퍼즈 페달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팁을 더 드리자면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평소에 자신이 드라이브 사운드 다 자신만의 톤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좀 더 유니크한 사운드를 가지고 싶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너무 이 퍼지 해가지고 컨트롤하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이 버팔로 FS, 그죠. M1 한 번 정도 꼭 경험해 보시기를. 너무 왜냐하면 좋죠. 만족하실 겁니다. 이거는 사운드 듣는 순간 상남자가. 사실 이 네 명 중에서 제일 엘리트했어요. 이거 뭐 잘생길지 부잣집 아들내미 사운드가 나기 때문에 하여튼 뭐 저도 추천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더코드리 만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